16절로 22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테마설교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의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넓이 길이 높이를 측량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에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온전하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예, 리년에자유권대 거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죠. 우리는 흔히 내 뜻대로 살아가면 더 잘살아지겠지. 라는 착각에 빠지고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주의 종의 말을 해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마음껏 풍족하게 채워주시길 원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서 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포 4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를 올바르게 반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그냥 자기 일을 계속해 나가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걸음은 신께서 옮겨 놓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레이는 사람은 할수 있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섭리에 관한 말중 대다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는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야. 아,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뜻은 이런데, 이걸 버려야 돼. 왜냐하면 아담 가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틀려.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는걸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생각은 이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뜻은 이건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예, 이사야 55장 6절로 그 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갔을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부리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극노력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죄악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회복과 성취를 이루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악과 파멸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각자의 선악과를 따 먹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 인류는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최악에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최악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붙들림 받아서 최선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한없는 지혜와 신묘한 능력으로 온 세상과 인간의 삶을 이끌어나가시는 실력을 발휘하시며 마침내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1장 1 8절 2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확고할지라도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출애굽했지만 광야 생활 때 내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여우수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그냥 다 죽고 말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태도라는 대마설교는 5주에 걸쳐서 고난의 섭리, 만남의 섭리, 일상의 섭리, 징계의 섭리, 축복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여러분 모두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적당하게 필요한 대로 내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걸 깨닫고 내 인생 내가 주인돼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테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거센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도 어려운 징계를 만나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재앙으로 다가오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사람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보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데려올 작정이었단 말이지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십니다 선은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하셔요.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에서만 떠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버릴까?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고난을 허락했을 거야. 그리고 그 고난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확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역사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시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한 목표를 향하여 집중되며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점, 단점,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극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슬럼프나 고난, 환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의 배우에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지. 즉,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서 그 일들과 함께 일하심으로써 고난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들이 성도의 최종적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과정 및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 속에 떨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본질적인 기쁨을 이룹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방식인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난 사람들은 영적 기쁨,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 영적 기쁨, 본질적인 기쁨을 상실하고 괴로움에 빠지게 되겠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쫓는 사람들의 이 심령은 참된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 무감각과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현장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온전합니다. 온전함은 존재나 속성에 있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무난하신 지혜로 온전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를 신뢰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응행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과의 결혼식은 시작됐습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이미 고난은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좁은 산도를 통과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세계로 나가야 하는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와 분리되는 두려움을 경험해야 하고 성장통을 극복하면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일평생 사는 동안 질병의 고난, 상실의 고난, 실패의 고난, 이별의 고난, 배신의 고난 등등 셀수 없이 많고 다양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자체를 힘겨워하고 고난 속에서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체념하며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물질의 고난으로 인해 초라하게 살아가고 인간관계의 고난으로 인해 주눅 들어 살아가고. 실패의 고난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초점을 잃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비단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난의 문제는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하는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땅을 함께 저주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뭔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내 안에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결국 죄로 인한 저주는 이 땅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환경과 동식물 등 모든 피조세계가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탄식하며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피조세계를 구원할 뜻을 정하셨고, 그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아 그런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 요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 6절로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의 쓴 맛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에서 쓴 맛을 보죠. 사랑받기를 기대하던 사람에게 매몰찬 대접을 받기도 하고,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오랫동안 소원하던 꿈이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며 오직 주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 무서운 것은 오히려 세상의 달콤한 맛입니다. 가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기대 이상의 행복과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진정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 배부르고 웃음이 나올 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세상의 쓴 맛을 포기해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세상의 쓴 맛을 보게 될때 그것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감사와 사랑과 경외함을 오직 주님께만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쓴 맛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어때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고난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의 괴로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접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시 주님의 십자가 내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저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시 주님의 회로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거시적으로 영적 전쟁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영적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때 다른 귀중한 것을 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과 투쟁을 버려야 돼요. 이 고난을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할 때그 뒤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난만 당한다고 그것이 자신의 멸류관이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이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다서 5장2 4 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영적 전쟁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투쟁함으로써 비롯되는 내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어둠의 영을 상대로 한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의를 인하여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핍박과 이 환난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 5장 10절로 12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복이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을 영광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시편 119편 6 7절로서 72절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탱하였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리들을 내게 가르쳐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나이다. 그 그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그러니까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1절에 "고난당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문보다 좋은 이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고난 중에는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이 있고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깨달음을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마땅히 고난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로 14절. 사랑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또 죄가 있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로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어진 고난입니다 죄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한결같이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허락된 것입니다 죄악된 길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는 고난 유괴 길에서 영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고난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는 이 고난은 모두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섭리를 깨달음으로 고난 앞에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돼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깨달음을 구해야 되고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할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는 그 속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 인한 고난 중에서 자기 내면의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앞에서는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우와 싸우기를 필리가 싸워야 돼요.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의를 위해 받는 고난 중에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방이 다 닫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아주 닫혀있던 영적 감각은 열리게 됩니다. 내 의, 내 지식, 내 이론으로 안될때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벼랑 끝에서 아, 안 되는구나. 나를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철저히 절망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 해봐, 해봐. 우리는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주 안에서 잘 풀어 나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예,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뜻대로 형통하게 살아질 때 영의 기가 다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고차원적인 영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육의 일에 안주하게 되죠.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곱고 완고한 사람도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물론 고난 중에도 완악해서 가시의 옷을 더 입고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다가오면 대체적으로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시0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육의 세계의 허무함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고난을 당하면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물질의 고난을 당하면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질병의 고난을 당하면 육체의 유한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육의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인간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공간을 확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과 철실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의 영혼을 정금 같이 빚어가십니다. 여기 2 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고 피도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시고 영광으로 자유에 이르게 하십니다. 한때 썩어질 세상의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기인하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 1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미암합니다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자유는 우리 몸의 죄성까지도 이기는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속 사람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자신이 사망의 몸에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 서 7장 20절로 24절까지 쭉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다기에 함께 있는 것이로다내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단식하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얻었고. 이제 고난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의 속량을 얻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쫙 절망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으로 올라가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오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 당한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랬어요그 생각을 하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심어 놓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영에 속한 인생을 살게 하셨으며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섭리를 알고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매여서 원망과 불평을 할지라도 우리는 섭리를 깨달아서 더 깊은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섭리를 깨달아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